이제부터 제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 철학 면에서는 이렇고, 방법 면에서는 이렇고, 상담 철학 면에서는 이렇고, 상담의 목표 면에서는 이렇고, 상담의 방법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저는 뭐꼭이두 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제일 제 스스로 느낄 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두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칼 로저스라고 해서 이분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고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이고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를 이야기한 걸로 유명한 분이죠. 상담자는 세 가지 태도는 하나가 진실성, 또 하나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또 하나가 공감적 이해. 이세 가지만 있으면 이세 가지 태도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하면 내담자는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의 그 말을 받아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세 가지 태도로 우리 당사자를 대하면 당사자는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다.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요거로 대한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A. 앤소니라고 하는 분은 이제 칼 로저스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윌리엄 A. 앤소니라는 분은 1942년에 태어나셔서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이네요. 202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임상 심리학자예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그리고 저도 전공이 임상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안에서도 임상 심리학. 임상 심리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을 정신 건강 문제에 적용하는 학문이 임상 심리학이에요. 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심리 그리고 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임상 심리학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임상 심리학자인데 보스턴 대학의 재활학과 교수로 평생을 근무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보스턴 대학 안에 정신재활센터, 영어로는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를 만들어서 1970년대 중반에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그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보스턴 대학교 이 정신재활센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이라고 하는 이 학술지를 만들어서 1년에 4권씩 이 학술지를 쭉 이제 발간을 했는데 나중에 대해서는 이 학술지를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에는 한 40여 종 이상의 학술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이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이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번 나오는 학술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윌리엄 A. 앤소니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정신재활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신재활이라 하는데 이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이분이 했던 게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로서 사람들을 하던 그런 분이었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칼 로저스와 공저가 있는 분이에요. 소니까 그럴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두 분이 저의 스승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칼 로저스로부터 받은 영향은 비판단적 태도, 공감적 이해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거를 제가 영향을 크게 받은 거고, 윌리엄 A. 앤소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문제에 접근할 때 이것이 병이지만
병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 그들의 삶을 봐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전인적으로 봐야 되고, 그들의 총체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고려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을 이 윌리엄 A. 앤서니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전에 제가 제 상담 철학과 그리고 상담 방법을 딱 그냥 PPT 한 장으로 만들어서 설명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상담 철학을 PPT 한 장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때그 PPT 한 장이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한 걸 철학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인간은 전인적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 즉,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성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인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들이 뇌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은 뇌의 질환이다. 이것은 뇌의 문제다. 따라서 이 뇌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렇게 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에 관해서, 그래서 약만 먹어라, 약 먹어라, 이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심리적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영성적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종합된, 복합된 전인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간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원의 전문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 차원의 전문가, 심리적 차원의 전문가, 사회적 차원의 전문가, 영성적 차원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생물, 심리, 사회, 영성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오직 그 자신뿐입니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간은 고유한 존재이고,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고, 또한 이 병을 지닌 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그 당사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료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의 삶에 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료와 자신의 삶에 대한 그의 생각, 그의 발언, 그의 판단에 최대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료와 또는 그의 삶에서 반영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전인적 존재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IQ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에게 직업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의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원활한가 등등, 이런 겉으로 남들이 보고 관찰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평가하고. 근데 그런 객관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증상에 대해서도 이것은 환청이다, 망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의 입장에서 그 환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망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병으로 생각하고 어떤 병으로 받아들이는지, 끔찍하게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는지 등등 그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의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의 관점, 그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 내가 치를 알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현병에 대해서 30년을 공부해왔고, 조현병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어왔고,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기 때문에 내가 치가 딱 들어서면, 아, 치가 어떤 건지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가 어떤 피해망상 좀 이야기한다 해서 아, 내 저거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똑같은 어차피 흔히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뭐가 어떠다 저떠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의 맥락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곤란하다. 항상 나는 모른다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지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현상학적 관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저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은 앞에서도 로저스가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왜 이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자기 탐색, 자기 이해가 촉진이 된다. 또한 내가 그래야지만 내가 상대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로저스 상담에서의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은 자기 탐색, 자기 이해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상담자는 그런 상담자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내담자의 또는 당사자의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촉진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예,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또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촉진해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과 경청. 자기 노출이라 하는데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도록 한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등 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문이 트이게 만든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도록 한다라고는 자기 노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치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당사자들한테 두 가지가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자기 노출,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들에게. 하나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사회적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자기 노출과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 위에서 리커버리 관점을 택한다. 이 리커버리 관점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회복이다, 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삶에서의 시련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한 개인이 성장하는 걸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커버리 관점이에요. 그래서 리커버리 관점은 달리 말하자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관점이다. 한 개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한 개인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커버리 관점에서는 병 치료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병이 아닌 삶을, 병과 삶을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삶이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뭔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병이 아닌 삶을 중요시하고요. 따라서 그의 일, 그의 어떤 직업, 그의 일, 그의 인간관계, 그의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커버리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강점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욕구와 강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원하는 인생, 그러니까 비록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꿈꾸는 삶,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상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재은 심리 상담센터의 재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재은 선생의 이름을 딴 것도 있지만 그 뜻이 좋아서 딴 건데요. 재주를 은혜롭게, 재주제자의 은혜자, 재주를 은혜롭게 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 고치기 상담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강점 살리기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우리가 방해가 되지 말라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그걸 다루는 거지. 단점 뿌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되는데, 그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은 그 자신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강점, 잠재력, 그런 좋은 점,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그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점, 잠재력, 좋은 점, 이런 게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게 이제 저의 상담 철학인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상담 철학을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오늘의 이 원고를 만들면서 내가 가진 생각에서 제일 핵심적인 생각이 뭐지? 지난주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는 가족들이 우리 당사자를 도와주고자 할때 가장 핵심이 뭐지?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공감적 이해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면, 가족들이 당사자를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심정이 되어서 그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 잘 도와줄 수 있다.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당사자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주체인데,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쩔쩔매게 되고 혼란스럽고 한지를 스스로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관건은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이고, 이해인데 그냥 이해가 아니고 공감적 이해다. 이 말은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는 도움 안 된다. 진짜로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하는 건 공감적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려고 하면 무조건적 비판단적 태도가 전제가 돼야 된다. 판단적 태도로는 절대로 공감적 이해에 갈 수가 없어요. 판단적 태도로 우리가 하는 이해가 진단적 이해고 치료적 이해.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가 뭐냐? 짧게 이야기하자면, 진단적 이해는 내 혼자 속으로 짐작하는 게 진단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지가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말을 한다, 입 한마디 안 떼고, 내가 입꾹 다물고 있지만, 내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자가 저래 행동하면 안될 텐데. 아이고, 저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는 아직도 멀었네. 아이고, 그래도 저래 행동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네. 이제 좀 괜찮아지겠네. 아이고, 그래도 지가, 뭘 일어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 모양이네. 라는 식으로, 아이고, 자는 지금 보니까 조금만 깨달으면 자는 될 텐데, 저거를 못 깨달아서 지금 문제네. 뭐 이런 식으로 내 혼자, 말은 안 해주지만 내 혼자 입꾹 다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단적 이해예요. 그거에 비해서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건, 진단적 이해는 내가 관찰하거나 들었는 거를 보기만 하고 접수만 하고 내 선에서 입꾹 다물고 생각하는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그럼 진단적 이해를 할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근거로 지의 행동, 지의 말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진단적 이해라는. 전문가는 자기가 공부한 DSM-5 지식에 의해서 또는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했는 사람 같은 대상관계 이론에 입각해서 또는 뭐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했는 그 공부에 입각해서 내담자를 또는 당사자를 환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붙이는 것도 그 판단이고 망상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도 그 판단이고 환청이라고 붙이는 것도 그 판단이에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건 환청이다, 저건 망상이다. 그러니까 진단이 조현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 이 판단은 최소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보류해야 된다. 이런 것 같지만 확실히 100%는 알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보류를 해둬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게 100% 맞아. 이렇게 되는 순간은 더 이상 지 말을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지 행동을 더 관찰하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진짜 그럴까?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아, 그럼 좀더 들어봐야 되겠어. 아, 좀더 지켜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판단 보류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에, 이 판단적인 생각이 안들 수는 없어요. 이 판단적인 생각이 무척 강하게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한두 마디만 딱 들어보고는 아, 내가 네 알았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았어. 선입견이 강하고 이 판단적인 태도가 강한 사람들은 한두 마디 들어보고 아, 알았어요. 아,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판단적인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이고, 비판단적인 사람,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지 말을 듣고 내 혼자 그냥 알았어 하는 것이고, 치료적 이해는 내가 알았다라고 지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한테 말을 해주는, 이게 치료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아,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치료적 이해고, 당신은 망상입니다. 말해주는 것도 치료적 이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치료적 이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것도 치료적 이해예요. 이거는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사자한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치료적 이해다 하는 것이죠. 훈계하는 거, 나무라는 거, 꾸짖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게 전부 다이 치료적 이해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렇다 네가 참 잘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네가 참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권하는 것 충고하는 것 설득하는 것 전부 다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판단 근데 이 치료적 이해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진단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나의 판단이 옳다 맞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근데 하이 말을 해주고 싶지만 아직도 내 판단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 이게 맞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아직은 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로 맞나? 나는 지가 이럴 거라고 짐작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그런가? 나는 지가 아버지한테 화가 났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진짜로 화가 난거 맞을까? 나는 지가 지금은 의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데 진짜로 아무 의욕이 없을까? 나는 지가 이제 요번에 이런 일로 좀 뭔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느꼈는데 진짜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나? 이렇게 아직은 냈다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할땐 판단 보류. 판단 보류를 하게 되면은 입을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잘 모르니까 아 만약에 이렇다면 이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맞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한다.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고 상대방한테 자꾸 끊임없이 자꾸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본인이 이번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충격을 받은 게 맞나요? 어떤 일이 그렇게 충격이 되었나요?
짐작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본인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한다. 그게 비판단적 태도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진단적 태도는 지의 말을 듣고 내가 알았다 하고 혼자 입꼭 다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단적 태도고, 그 다음에 치료적 태도는 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 했으면 알았으니까 내가 볼때 니는 이러니까 니는 이래. 니 문제는 이게 니 문제야. 니는 앞으로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뭐할 거야. 이렇게 내가 지한테 어떤 충고, 어떤 설명, 설득, 권유, 뭐 조언, 뭐 등등 이런 거를 해주는 건 전부 다 이게 치료적 이해. 그런 게다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치료적 이해고, 훈계를 하는 것도 치료적 이해고, 설득하는 것도 치료적 이해고, 다 그런 게 치료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럼 공감적 이해는 뭐냐? 알았다라고, 이런 것 같은데 해도 100%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그러니까 넌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행동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생각한 거 맞나? 내가 볼때 네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충격 받은 거 맞나? 내가 이번에 볼때 너는 뭔가 좀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난거 맞나? 라고 지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지한테 내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한수 가르쳐 줄게, 아 아니라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떠나? 라고 지의 입장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할 수도 있고, 아, 그거 맞아요. 요번에 나 진짜로 화 많이 났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더 깊이, 나도 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잘못하면 헛짚을 뻔했는데 지 말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지 스스로도 내가 말을 해줌으로써 이런 것 같은데 함으로써 지 스스로도 내가 그런가 하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돼. 이렇게 돼서 지 스스로는 지의 자기 이해가 심화가 되는 것이고, 나도 지를 통해서 지에 대한 이해가 심화가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판단을 보류하면서 본인에게 끊임없이 다시 묻고 묻고 되묻고, 이런 방법으로 알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공감적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제대로,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자, 이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왜 이런 충동이 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는, 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이 대책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다. 이해인데, 진짜 이해라고 하는 건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는 이건 전부 다 가짜 이해고, 이건 성장을 한편으로는 가로막는 방법이고, 공감적 이해가 진짜 이해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해가 이해이고, 이것이 성장을 시켜나가는 이해이다는 것이고, 이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단적 태도로 임해야 된다. 판단적 태도로는 애초에 공감적 이해는 근처에도 못 간다. 판단적 이해로 하는 것이 항상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로 땡이다. 이 판단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잘난 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가, 내 생각이 맞다가 전제가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다들 내말 들어라. 내말 들으면 니 낫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고, 공감적 이해만으로, 공감적 이해만이 결국 올바른 치료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 오늘 전체적으로 쭉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사자를 잘 도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당사자는 나 스스로가 결국은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고 할때 공감적 이해를 할수 있으면,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가족도 진짜 제대로, 전문가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이 공감적이에요. 비판단적 태도와 그리고 공감적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무형.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공감적 이해, 비판단적 태도는 요 중에서 이야기하자면 현상학적 관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비판단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요거에 대한 강조점이고요. 지금 이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간은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걸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 치료에 제가 대비를 시켜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생물학적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인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뇌의 문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 시작이 문제가 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전인적인 뇌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전인적 관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치료하는 데에서도 생물학적 치료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인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이것도 역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거냐, 전인적 관점에서 볼 거냐, 또는 뭐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때 지금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의 상담 철학 관련해서는 이제 리커버리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것이 병 자체, 병이라고 해서 병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병과 삶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의 하나의 시련이고 고난이고, 그런데 길게 보자면 결국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개인의 그런 성장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리커버리라는 이야기, 그 리커버리 관점의 이야기인데, 병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건 이제 비유해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이 파란색 그로 했는 게 이거 산등성이 길을 간다라고 비유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도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등성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걸 발병이라고, 발병을 이 산등성이 길을 가다 말고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 거예요.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요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발병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예요. 그래서 발병을 기점으로 당사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이 생각해왔던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삶으로 접어든다. 이 이야기.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인생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병이 단순히 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사건이다. 어떤 면에서는 외상적 사건이다. 트라우마가 되는 외상적 사건이다. 발병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다.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다. 인생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다는 것이. 그것이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시련이다, 역경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인생 사건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고, 이런 인생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 당사자들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사회적 붕괴가 오고, 거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심리적 붕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회적 붕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붕괴를 최소화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사회적 붕괴가 온 사람들, 심리적 붕괴가 온 사람들한테서는 그 붕괴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크게 봐서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라고 하지만 이것의 심리적 변화 단계를 보자면 더 세분화해서 볼수 있다. 처음에 증상이 출현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충격과 혼란 단계가 오고, 그 다음 부인 단계가 오고, 우울 단계가 오고, 분노 단계가 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용 단계가 오고, 수용 단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면서 대응 단계가 오고, 권위공호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렇게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이 회복 과정은 되어 있다.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절망, 다시 일어서는 단계를 특징 짓는 단어는 희망, 그리고 무너지는 단계를 특징 짓는 단어가 병중심적인 자아정체감,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한다. 내지는 환자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약을 죽어도 안 먹으려고 한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병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가 환자냐 환자가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완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병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치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서는 단계에서는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나 조현병 있어. 그래서 그게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조현병 그게 뭐 그래 중요하고 대단한데, 내가 내 삶을 잘 살면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환자는 환자인데 그거로서 나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거는 나의 일부일 뿐이다.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환자라고, 난 미술가다. 나는 음악가다. 나는 연구자다. 나는 시인이다. 나는, 또는 뭐 나는 한 사람의 어떤 자연인이다. 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다. 등등. 이런 식의 것들로서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지, 더 이상 사실 환자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감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런 의미. 그래서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무튼 크게 보자면 우리는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는데, 100%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일어서는 건 아니에요. 상당수 사람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삶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더라 라고 해서 다시 일어선다 해서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재기, 다시 일어선다 또는 회복이라는데, 회복이라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발병하는 순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서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치료의 목표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치료 목표, 치료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게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인생살이를 하면서 역경을 만나면 그렇게 해서
추락해서 결국은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후유증을 극복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PTG,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해서 외상 후 성장 또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결국은 병을 이겨나가는, 조현병을 극복해 나간다, 조울증을 극복해 나간다,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자면 이것과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역경을 통한 성장이더라.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만 성장하느냐? 아니, 가족들도 우리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투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장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되어 가고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는 그런 인간 승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책에 없는 이야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촛불개종의 독창적인 관점, 첫 번째 놓고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게 제가 좀 답답하고 아쉬운, 저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 상담에 대해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려고 꽤 애를 썼었고,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한 10여 년 옛날처럼 이제 공부를 많이, 책이 잘안 읽혀서 고전을 좀 하고 있지만, 과거에 하여튼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세상에 없는 이야기, 책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아요. 제 강의에 쭉 보면, 제가 이거를,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정규가 어디 책에서 읽고 딴데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책에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김시우 부원장부터도 저를,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보고 지금 저 말을 하나 보다. 저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다 교수님 하는 이야기 보면 다 그냥 이 책에 저 책에 뭐다 어느 책에서 다 봤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책에 나오는 누군가가 쫙 써놓은 거 보고 내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떤 설명을 할때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제 생각이 아닌 어느 책에선가 봤던 이야기,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근거를 대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남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진 않는다. 그냥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느 책에도 없는 이야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어느 책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하나가 선순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선순환은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을 때,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는 그들이 가진 특성이,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선순환으로 가는 것이고,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을 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악순환으로 간다. 그래서 읽어보자면, 촛불배정규는 조현병 조울증을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가족의 지원과 당사자의 자기 노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병의 발병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제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어렸을 때 부모가 애를 잘못 키웠다, 부모가 한살 이전에 신뢰감을 심어줬었어야 됐는데 애한테 신뢰감을 못 심어줬다, 두살 무렵부터 시작해서는 한 살, 두 살, 요 무렵에는 애가 자기가 뭔가 자기 몸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허락을 해줘서 지 자율성을 키워줬었어야 되는데, 그때 자꾸만 간섭하고 통제를 해서 자율성을 못 키워줬다. 그러니까 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상관계 이론을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신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조현병 조울증 원인이 뭐냐라고 할때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 키워 그렇다, 뭐 신뢰감 부족이다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거는 대상관계 이론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 가장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인에 대한 지금 가장 지지받는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뇌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자칫하면 과다 분비가 될수 있는 과잉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것처럼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이런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취약성. 그런데 이 취약성이 언제 발현되느냐?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음식 잘못 먹으면 위산이 확 분비가, 과다 분비가 되듯이. 이런 뜻이 뭔가, 어떤 낯선 환경에 접하거나 뭔가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과잉 활동하게 됩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그다음에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약할 때, 없을 때.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부족할 때.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병한다. 이게 정설이에요. 근데 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은 악순환이 계속될 때에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에 의해서 그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발병하는 것이다. 이건 악순환이 계속되었을 때 그래서 발병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반드시 악순환만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제가 볼때 조현 기질, 조울 기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책이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조현, 조울 이 애들은 어떤 기질적 특성, 뭔가 성격적 특성, 어떤 종류의 특성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근데 이 특성이, 그러니까 이 특성이 환경하고 잘 맞으면 선순환으로 가면 대학자가 되고 큰 어떤 대예술가가 되고 또는 사업가가 되고 등등 할수 있는 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환경과 잘 맞물려 돌아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인가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대인관계로 해서 왕따를 당할 때, 등등, 이럴 때 이것이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으로 가면 그게 조현기질, 조울기질이 강점으로 발휘가 돼서 정말로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또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 악순환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결국은 어느 순간에 발병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지금 관건이 악순환을 다시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면 되는데 그랬을 때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화내고 등등 불평불만하고 이것을 멈추고 감사하고 하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내면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걸 스톱시키고 이것을 다시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거. 요거는 우리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환경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주고 하는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 그것은 가족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 시작점은 가족의 지원, 가족의 환경적 지원, 그리고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이 내면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뭐가 돼야 되면 자기 노출이 돼야 된다. 안에 불평불만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는 안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 상태에서 멈춰지지를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걸 빼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집에 짐 정리하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짐을 정리하려고 하면 집에 있는 거싹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고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놔야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속이 가벼워지면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병이 낫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가족의 지원, 사회적 지원, 자기 노출과 지원. 이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의 내면에서 돌아가는 악순환을 선순환을 돌려 세워왔는데 그 방법이 자기 노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쉴 때가 되긴 했지만 조금만 한 5분 내지 10분만 더 이야기하고 싶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에 없는 이야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저의 독창적인 관점이 1급 스물고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제가 주목했는 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 한결같이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60년대에, 68년, 1960년대 일본의 어떤 학자가 조현병의 큰 특징이 착하다는 거다 라고 해서 착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조현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다 하는 걸, 그 책을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고, 일본의 이 정신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쓴 일본의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한 귀절 나오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한결같이 당사자를 착하다고, 당사자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착하다라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리고 착하게 살라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책들을 읽어보면 어느 책, 어느 자료도 당사자들의 착하다는 데에다 초점을 두고 연구했는 논문이나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1급수 물고기다, 1급수 어종이다 하는 요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어느 부모님, 어느 어머님하고 조현병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어머님이 자기는 자기 아들이 1급수 물고기라고 생각한다, 1급수 어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말씀에서 제가, 아, 맞다, 우리 애들이 1급수구나. 이게 이제 이전에 책에 보면 비유해 놨는 게 카나리아 새다, 이런 비유는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탄광에, 옛날 19세기 때 이때 탄광에 들어갈 때, 그때는 뭐 아직까지 산소니 이산화탄소 농도니 이런 거 측정하는 기계가,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탄광에 들어갈 때 광부들이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카나리아 새가 죽으면 광부들은 재빨리 탈출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안에 산소가 부족하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느끼기 전에 카나리아 새가 먼저 느끼고 죽는다. 이래서 외국 서적이라 해서는 카나리아 새에다가 비유했고, 요 비유는 마찬가지로 일본 베데레 집에서도 당사자 조현병 환자들 카나리아 새에 비유하죠. 그런데 그 저는 이제 어떤 어머님이 1급수 물고기에 비유하시길래, 아, 저 표현이 진짜 카나리아 새라는 비유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1급수 물고기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단순히 얘들이 약하다,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1급수 물고기가 3급수 물고기보다 약하다는 것만 아니에요. 서로 사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맑은 물에는 1급수 물고기가 살아야 되고, 3급수 물고기는 맑은 물에 못 살고, 그 다음에 3급수 물에는 3급수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탁한 물에는 그 물에 사는. 그러니까 이거 서로 환경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 사회가 3급수 사회라고 하는 게 물렀다. 현대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 너무나 거짓이 많이 난무하는 사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처럼, 우리 당사자들은 제가 이야기한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조현병 당사자들은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또 조울증 당사자들은 인정 욕구, 성취 욕구, 친밀감 욕구, 이런 게 너무 강한 게 이제 달인데, 아무튼 이런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와 같은 이런 욕구가 충족되기가 어려운 사회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정말 힘든 사회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다. 3급수 사회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 당사자들이 세져라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급수 물고기 보고, 니약한알 먹고, 니 3급수 물 속에서 살아 한다고 이게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1급수 웅덩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우리 사회 전체를 1급수 사회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주면, 지가 집에서는 그래도 숨을 쉬고 활기를 치고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눈 뜨면 지가 갈수 있는 1급수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1급수 물웅덩이를 여기도 만들어주고 저기도 만들어주고 저기도 만들어주면 지가 눈 뜨고 나면 1급수 직장으로 일하러 갔다가 1급수 취미생활하는 대로 갔다가 1급수 대인관계 하는 대로 갔다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의 요소요소에 1급수 물웅덩이, 1급수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카나리아라고 비유할 때하고 1급수 물고기다, 1급수 어종이라고 비유할 때는 이건 많이 다른 비유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는 책에 없다니까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1급수 물고기다, 1급수 어종이다 하면은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 저거 어느 책에선가 읽고 저런 말을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도 마찬가지고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를 선순환, 악순환으로 보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 자체가 없어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이런 표현을 쓴 책도 없고 다 배정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선순환, 악순환이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고 만들어낸 개념인데 제가 볼땐 이게 훨씬 합리적이다. 연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제 경험으로 볼때 이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병 낫는 것만 가지고 이들이 마치 약한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많은 것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악순환으로 갔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된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선순환으로 갔을 때에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런 강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회에서도 오히려 이들과 같은 사람이 사회에 수두룩하다면, 그러니까 1급수 이들과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이 사회에 다수라면, 오히려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이들을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이들의 문제는 사회하고 맞물려 있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 보고 네가 병이 나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회도 바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진짜 치료냐? 그들이 1급수 물고기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를 쓰고 그들을 치료를 해도 자,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치료다. 이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간신히 적응해서 꼴찌 시민으로 살아가게는 만들 수 있지만 활개치면서 살아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치료 방향을 어떻게 두고 생각해야 될 거냐, 뭐가 치료라고 생각할 거냐 하는 게 이런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강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경쟁 사회에 취약한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에서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가장 큰 특성이 착하다는 것인데 착하다는 것은 양보한다, 비계산적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이 착하다는 게 자칫하면 비주장적이다와 같은 동의어가 될수 있다.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뭐 그래 우리 당사자들이 침묵하고 회피하는 이 방식으로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쭉 살아왔다. 흔히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이들은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하다는 게 보증이 돼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 낯선 환경에 가면 발병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조울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정 욕구, 성취 욕구 따라서 이런 친밀감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책에 써놓은 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들 조울 기질, 엄청난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했는 책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마음이 여리다, 쉽게 상처받고 상처가 오래 간다,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성, 감수성,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고집이 세다, 생각이 많다, 생각을 연결시켰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그들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특성을 제가 1급수 물고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 옆에 걸 읽어보자면, 저는 촛불 배정규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열등한 존재, 발달관념 결함이 있는 존재, 고장난 존재 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저의 매우 핵심적인 신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기존의 의학적인 지식에서는 일단 이들을 일반인보다 못하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병들었다, 결함이다, 못하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모두 다 못하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한 존재가 아니라 고 기본 첫 출발, 첫 단추, 첫 가정부터 바꿔야 된다. 왜 결함이 있다, 못하다라고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을 거부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직한 욕구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들은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그들의 욕구와 특성은 경쟁이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적응과 정의가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촛불 배정연구는 그들의 특성에 대한 1급 물고기 또는 1급 소종이라는 비유를 직접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를 결함으로 볼 것인가, 차이라고 볼 것인가. 결함이 아니다. 일반인들과 다른 거다. 차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결함 모형을 거부한다. 의학적인 모형은 결함 모형이에요. 조현병에 대해서. 공부들을 해보시라고요. 이들은 고장 났다. 탈이 났다. 결함 모형이라고 하는 게. 결함 모형으로 이들을 보면은 기껏해야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을 발병하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고, 발병하면 비정상이고, 얘들은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이 이게 표준이고, 얘들은 비표준이고, 얘들은 이래서는 안 되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기껏 열심히 노력해서 너 보통 사람처럼 되라. 너는 보통 사람보다 못한 놈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통 사람처럼 되라.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못하고, 감정 느끼는 게 보통 사람보다 못하고, 총네 자신을 조절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못하고, 너는 보통, 너는 열등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등한 인간에서 벗어나서 보통의 인간이 되라. 이거에 우리가 지금 치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애초에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건, 난 열등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라고 하는 병명 자체를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상담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등등 그런 거예요. 자기를 열등하다라고 취급을 하니까, 못난 인간 취급을 하니까, 그 사람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장면은 가기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데려갈 때든, 상담실에 데려갈 때든, 뭘할 때든 간에, 못났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병들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함으로 그들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의 선순환, 악순환이다, 1급수 물고기이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책에도 없어요. 찾아보시라고, 공부해 보시라고. 이건 다 배정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책에 없는 이야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저의 독창적인 관점에서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야기인데, 제가 이러니 사회에 있다가 결국 힘드니까 가정으로 들어가, 가정에 있다가 힘드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방에 갔는데도 결국은 힘드니까 밖에서 계속 엄마 아빠가 화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고 등등하니까 방에 있어도 안 편하니까 가상의 세계로 간다. 인터넷에 빠진다. 스마트폰으로 빠진다. 가상의 세계로 가도 안 편하면 상상의 세계로 간다. 비현실 환청망상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간의 관계를 익혀놓고 발병의 의미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가 힘드니까 가상의 세계로 간다. 가상의 세계가 힘들어서 상상의 세계로 간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촛불 배정규는 발병 과정에서 침묵, 회피, 그리고 고립 현상이 흔히 일어나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발병의 의미를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외침이라고 파악한다. 만일 그렇다면 치료란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살이가 왜 힘들었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파악하여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욕구가 충족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이것도 찾아보시라고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가 발병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한 책이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다고 결국 두손두발다든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복했던 사람은 절대로 발병하지 않는다.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부모님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아, 얘가 지 삶이 행복하지 않았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 삶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그걸 발병 이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흔히 보면 발병하면 발병 이전으로 돌려놓는 걸 치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상만 없애면 발병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증상 없애는 방법도 약만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설사 약을 먹이면 증상이 싹 없어진다 한들, 또 증상이 싹 없어지면 발병 이전으로 돌아간다 한들, 제 이야기, 발병 이전으로 돌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기 때문에 얘들은 나 이렇게 못 살아. 나 이렇게 못 살아라고 소리 지르고, 나 이렇게 못 살아라고 완전히 뒤집어진 게. 그래서 조현병은 멘붕이 온 거고, 조울증은 나 이렇게 못 살아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한 가지를 붙들고 완전히 늘어지는 게, 이런 게 이제 조울증입니다. 이야기인데. 나 이렇게 못 살아 해서 뒤집어진 사람을 약 먹이고 치료라는 이름 하에 뭘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책에 찾아보시라고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게 발병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한 책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시라고요. 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증상에 없는 이야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저의 독창적인 관점에서,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 책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증상이 경감되고 나면 회복기 미해 결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기존의 치료 목표가 증상 없애는 거에 두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은 괴로우니까 줄이고 없애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증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증상을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라. 증상을 중요한 메신저, 안내자로 생각하라. 환청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환청이 뭔지, 어떤 환청인지 우리는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죠. 망상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무조건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앴더라도, 없어졌더라도, 환청이 더 이상 안 들리더라도 그 환청이 뭐라고 했느냐 라고 하는 걸잘 기억해서, 왜 그런 환청이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그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꾸고 나면, 중요한 꿈꾸고 나면 저 꿈이 뭐지 하고 제대로 꿈을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환청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게 소리로 들렸겠느냐,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게 눈에 보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소리로 들릴 정도, 눈에 보일 정도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니까 소리로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꿈이라고 치면 완전히 현실처럼 생생한 꿈을 꾸었다. 그럼 그게 의미가 뭔지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하고 꿈에서 깼다, 더 이상 그꿈안 꾼다 해서 갔다가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상 때문에 흔히들 증상에 화들짝 놀라는데, 사실은 대다수 증상은 내버려 놔놔도 별거 없어요. 증상 중에 우리가 화들짝 놀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위험한 증상. 저대로 두면 자살하겠다. 자살하겠다. 이거 우리가 어쨌든지 막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냥 두면 칼로 찌르겠다,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내버려 놔도 문제가 안 되는 증상이, 전체 모든 증상의 90%, 95% 이상은 내버려 놔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헛것도 볼 수도 있고, 망상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에 너무 화들짝 놀라지 마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연기가 펄펄 나면은 불이 어디서 났나 보고 들어가서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불을 끌어가려면 연기를 따라가면 불난 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상을 잘 활용해라. 증상을 메신저, 안내자로 생각하고 증상에 관심을 기울여라.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책에 없는 이야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저의 독창적인 관점 다섯 번째 해놓고, 착하다. 비주장성. 제가 착하다라고 말하는데 주목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비주장성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 당사자들이 비주장성이라고 하는 요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의 착한 성품은 좋은 특성인데, 이 착한 성품에 주장성이 곁들여지면 참 좋을 텐데, 착한 성품인데 비주장적이 되게 되면 악순환으로 간다. 그래서 이 비주장적일 때 침묵, 회피와 고립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당사자의 주장성이 증진되는 단계로는, 중간에 침묵하고 회피하던 당사자가 중간에 좋아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표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 있고, 화내게 되어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 욕을 하게 되어 있고, 온갖 욕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원망, 짜증, 화, 분노 표출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로써 막이 불만이 터져 나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욕하고 하면은, 아, 저거 좋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심하게 화를 내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때에, 언어 폭력이냐, 신체 폭력이냐는 걸잘 구분해야 된다. 언어 폭력은 100%다 허용해 줘라. 신체 폭력은 엄격하게, 신체 폭력은 단호하게 대처해라. 가장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112에 신고하는 거다. 컵 하나만 집어 던져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신체 폭력은 안 나오게 되어 있다. 몇 차례만 경찰에 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신체 폭력은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언어 폭력이 막 나오고 할때한 2, 3년을 그걸 잘 들어주면, 길게 잡아서 2, 3년을 잘 들어주면, 그걸 제가 고름 쭉쭉 짜주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고름 쭉쭉 짜줘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따박따박 화를 내고 욕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앉아봐라, 이야기 좀 나누자 해서 따박따박 이제 주장적인 자기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밖에서도 그렇게 되게 된다. 요 이야기고. 그랬을 때이 공격적인 표현이 나올 때두 가지를 하라 하잖아요. 화낼 때에는 화를 잘 들어줘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허용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반드시 다시 물어봐줘라.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해서 편안한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이두 가지를 할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흔히 근데 이두 가지를 다 거꾸로 한다. 화를 심하게 낼 때에는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말라고 화못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왜? 다시 물어보면 또 화낼까봐 겁이 나죠. 그래, 이두 가지가 다 잘못된 방법이고, 화낼 때는 무조건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허용해주고, 이게 고름 쭉쭉 짜주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 화내고 나서는 다시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해봐라라고 기회를 줘야 된다. 하루나 이틀 지나서 지가 편안할 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지가 화를 안 내고, 말로서 편안하게 이래서 화가 났어라고 막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이게 훈련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하면은 화내는 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내는 거 얼마, 1, 2년, 2, 3년만 지나면 나중에 따박따박 자기가 화날 때 화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하는 방법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촛불 배정면 당사자와 가족들이 한결같이 착하다, 착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주목한다. 착하다라는 표현은 달리 보자면 비주장적인 의미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그들이 불이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들은 병이 낫는 과정에서 비주장성의 문제를 극복해 간다. 침묵만 하던 당사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공격적인 표현, 원망, 짜증, 화, 분노 표출을 하기 시작하며 그 시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주장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쪽으로 변화해 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착하다는 거다. 착하다는 것이 비주장적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은 침묵, 원래 자라면서 쭉 자기의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현하는 침묵, 해왔던 게 이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를 낼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화를 들어주는 방법, 다시 물어봐 주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따박따박 자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도 책에 찾아보시라고요. 책에 있는지. 없습니다. 이거 배정주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개념들,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오히려 이제 지역적인 이야기들은 책에서 가져왔지만 큰 틀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을 결함이라고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우리 당사자들에게 좋은 강점이 많이 있다. 우리 당사자들만 잘못된 게 아니다. 사회가 잘못되었다. 뭐 등등.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 내 개념으로 파악하고, 1급수 물고기라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런 식으로 발병 과정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건 착하다, 우리 당사자들의 착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비주장성이다.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더다 제가, 저의 독창적인 의견입니다. 견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저의
공부와 경험에 입각해서 제가 책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저의 이제 철학적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오늘의 강의에서 이전에 이렇게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 현상학적 관점, 로저스 인간 중심 접근, 리커버리 관점, 욕구 중심 강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설명했던 걸 제가 오늘 저의 상담 철학을 좀더 자세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쭉 하는 설명들 중에 어떤 내용이 저의 독창적인 개념인지, 책에 없는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위에도 제가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책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건 저의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설명을 이후로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는 게 저의 상담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상담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지만, 그래도 한 5분만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10분 내지 20분 정도 더 말씀드리고, 그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